오늘부터 우리 3일 동안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3일이 좀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같이 봅시다. 주제는 요한계시록 개요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지만 때를 따라서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칠판에 이제 주로 많이 적으면서 할 터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는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서론. 서론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그냥 서론 주제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요.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데요. 책 이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 말로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적어 놓으세요. 아포 칼루피스 칼룹비에 칼룹피스 이렇게 아포칼루피스 아포칼루피스 이 단어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포칼루피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 원어책을 보면은 아포칼루피스 요하누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요하누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아포칼루피스라는 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숨겨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숨겨 놓은 것을 여셨다 또는 숨겨 놓은 것을 폭로하셨다. 이건 폭로란 뜻은 나쁜 의미의 폭로가 아니고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그래서 reveal이라는 단어 우리 영어 공부하면 나오죠. reveal이란 말이 숨겨놨던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이런 의미가 reveal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계시록 revelation to John 그래요. John에게 리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질문이 뭐냐면요, 그 숨겨 놓으셨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언제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숨겨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쭐 것이 언제 이것을 만드셨는가?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제 예정하셨는가? 이 내용들을 22장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언제 이분이 예정하셨나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성서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지만 항상 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들이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는 이 사건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그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이것이 이 말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장차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이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리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영세 전부터라는 단어가 나요. 영세 전부터 여기 이제 창세 전부터로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세 전부터. 그리고는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세 전부터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 이런 이전부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이와 같이 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도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 이 때는 언제일까요? 주후 95년이 이제 이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계시를 받은 해수가 95년이거든요. 95년에 요한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계시, 이런 부분에 계시를 하실 때 그 주전 600년 경에 다니엘에게도 계시를 주셨거든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버금가는 예언서라 이렇게 봐요. 이 다니엘서 12장 4절, 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12장 4절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아, 이 예언서를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그랬어요. 봉하라, 봉하라는 건 게 우리가 씰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냥 우리 봉투도 봉하는 거 있잖아요. 딱 덮어서 아주 풀칠해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 그래서 도장까지 박아놓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 당시에 받았지만 주한 600년, 주전 600년경에 봉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서도 2000년, 2600년 동안 그 다니엘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봉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 감추어진 요 요한 계시록도 이렇게 다니엘서처럼 봉해버렸어요. 봉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할 길이 없었어요. 소화할 길이. 그래서 과거 2000년 동안 이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또 이 요한 계시록을 이 해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 알다시피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의 주체 인물 중 한 분이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주석을 다 썼는데 이 요한 계시록의 주석만은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봉해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봉함을 받은 책들이기 때문에 소화를 하지를 못해왔는데, 언제까지 봉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해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젠가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 마지막이란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라 이렇게 우리 소화하면 되겠어요.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20세기로 접어들어서 서서히 서양 쪽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니엘서와 또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약 한 1980년대 이후부터 서양 분들이 해석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도 또 계시를 받아가지고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해석이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분들도 혼돈스럽고 또 학자들도 스스로가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해석들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왜 해석이 다를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뚜껑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해해요.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숫자들이 많고 또 심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일상이고 그것을 직역을 하다 보면은 좀 무리가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 이게 이 역사적인 개념이 좀 약해요. 순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나름대로 이제 영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적 해석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그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 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내용들 해석들을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다양한 해석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냐면 혼선을 빚어오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와 다른 해석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심지어 공격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나중에 적대감까지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는 심하면 이단 논쟁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그 모든 그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 본인이 이 요한계시록 그런 그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지난 한 4, 50년 동안 이 신학교에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같은 신학교지만 교수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그 이 책에 대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다루기를 꺼려해요. 교수들이. 왜냐하면 이단 논쟁이나 또는 이 서로의 그 불편한 관계가 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는 자기 교단에서 가르치는 거기만 배웠는데 또 졸업하고 나와보니까 또 다른 학설들, 학문들이 많으니까 본인도 혼선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는 다루기를 꺼려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요 근래 와서는 그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 요한계시록을 그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 설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관심의 이제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런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 그 강의들을 보면은 접속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아하 이 부분이 갈급된 부분이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 접속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분들의 것이 접속이 많은가 이렇게 보면은 특수 이론을 전개하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의 그 내용들을 이제 많이들 접속하고 이제 한국의 지금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의 그 일부 장로교나 타교단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예전에는 다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그쪽에 놀랄게도 접속들이 지금 많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 웹사이트의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게 왜 같은 성령님이신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같은 성령님이신데 왜 이 요한계시록 이 성령님의 지시에서 예수님의 지시에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해석이 이렇게 다양할까? 근데 이 다양한 해석을 이제는 어떻게 그 타협할 수 있는 길도 이제는 거의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고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다양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그러면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종말론 학설 때문에 그래요. 이 종말론 학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부분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양한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냐 하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그 기인은 종말론 학설의 차이에 의해서 요한 계시록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종말론 학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기억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 학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특히 여기 앉아있는 목회자들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 종말론 학설의 그 차이가 이 성경 해석에 큰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A라는 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은 종말론에서 어떤 종말론 학설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소화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 그 가르치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저분은 그 어느 쪽 배경에 영향을 받은 분이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종말론 학설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와 다르다고 소리 지르면서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고 봐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제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이 종말론 이 학설에 대한 기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그것만 알지 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 기초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배척하고 이단이라 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아닌 사람도 많이 이단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단을 가짜 이단과 구별하는 구별력까지도 잊어버렸어요. 무턱대고 다 다른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단이라고 막 외치는 사람에 자기는 지금 뭐 심각하게 남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교리는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10%도 안 돼요. 그분이 말하는 그 교리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뭐라고 말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그 좀 겸손해지지 못하는 나보다도 더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은 자기가 아는 그 한계성을 그냥 가지고서 그걸로 다른 사람의 그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교리도 존중해 주면서 가주는 이러한 그 성숙한 모습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이번 세미나를 우리가 하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구나. 그러면 이 나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수용해 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종말론부터 다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종말론부터 종말론부터 공부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해야 돼요.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습을 할 때마다 새로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거기에 또 붙어서 나와요. 내가 아니까 하고 그 다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나에게 내가 한계를 가진, 내 이성적으로도 내가 한계를 가졌는데 지적으로도 그렇고 정말로는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갖고 있지만 또 성령님이 나에게 뭘 또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겸손히 듣고는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해. 저도 이런 질문을 해봤지만 저는 이런 질문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이 진짜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왜 종말론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해석하는데 다양한 해석을 하도록 다양한 논리를 전개하도록 만드셨는가? 시원하게 제대로 된 단일 학설 하나만 우리에게 주시면 이런 잡다한 이런 세미나도 필요 없는데 실은 예? 왜 좀 시원하게 한 이론 제대로 된 이론을 하나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단도 많아지고 뭐 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왜 이렇게 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추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먼저 아시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줄을 알아야 돼. 이제 누구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 1강으로 들어가요. 1강. 제 1강이요. 제 1강은 우리 종말론의 네 가지 학설들이에요. 종말론의 네 가지 학설들이요. 그러면 제가 그 네 가지 학설들 우선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간단하게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래요. 첫 번째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래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세 번째는 무천년주의. 무라는 건 없다는 소리예요. 무천년주의.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저기 네 가지 보이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제가 예전에 이것을 영어로 가르쳐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적고 싶으면 적으세요. 네.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란 말은 historical 그래요. historical 전천년적의 전이란 말은 pre, P-R-E, pre. 천년은 millennial, millennial, 우리 밀리미터 그러죠? 그게 천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historical pre-millennialism 그래요. historical pre-millennialism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뭐냐? 세대주의는 dispensational,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그래요.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몇 사람은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 포기해 버리세요. 어려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주의는 이 헬라 말로 아라는 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밀레니얼리즘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년이 없다 그런 소리.
아밀레니안이즘. 그 아가 붙어 있어요. 아밀이 붙어버렸어요. 아밀레니안이즘 이렇게 이제 불러요. 예,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는 후라는 거는 POST, POST, 우리가 이제 POST란 말이 후라는 뜻도 있어요. 예, 이런 기둥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POST MILLENNIALISM 그래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은 또는 목회자들은 이 저쪽 영어를 쓰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Are you? 그러면서 당신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냐? 그러면 Are you historical premier? 이렇게 물어요. 예, 또는 Are you 뭐예? Dispensational? 그래. 그 dispensational은 premier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요. Are you dispensational?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Are you amil? 그래. Amil 또는 Are you post meal?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What meal are you?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밀이요? 여러분들은 historical premier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 점점 유식해지시네. historical premier 그래. 자, 그러면 이제 큰 1번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간단간단하게 좀 봅시다. 큰 1번으로 주제로 프리미엘과 아밀이에요. 프리미엘과 아밀 또는 포스트밀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기의 네 가지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 던져봐요. 구별하는 잣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잣대가 여러 개 있지만 큰 잣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큰 잣대가 뭐냐면요, 천년 왕국이에요. 이게 밀레니얼리즘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을 밀레니얼 킹덤 그래요. 천년 왕국을 밀레니얼 킹덤, 밀레니얼 킹덤 그래요. 천년 왕국을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성서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나중에 우리 시간 있을 때 보겠지만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조그만 1번 쓰세요. 뭐냐, 문자적으로 실제로 천년 왕국을 믿는 그룹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제로 천년 왕국을 믿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 이 그룹들이 누구예요? 예? 요 그룹들이 여기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실제 천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그것을 문자적 해석이라 그래요. 혹시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it's literal, literal이라는 literal, literal interpretation 그래요. 문자적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그냥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 영적 또는 은유적이라고 볼까요? 다시 말해 실제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그럼 이 천년은 뭐냐?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긴 시대를 이야기한다 보는 거예요. 긴 기간을.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다른데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적으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가? 아, 그 큰 넘버에다 문자적 거기다가 하나 이어서 좀 써주세요. 문자적 천년은 거기다가 이어서 요 분들은 요 실제 천년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년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아니에요. 지상재림 후 그 지상재림 후 천년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재림에 재림 후에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긴 세월이니까 뭐 천년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몇만 년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그 긴 세월. 그러니까 그 스타팅 포인트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서부터 시작을 해서 긴 세월을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징적이다 또는 은유적이다 또는 영적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을 보는 긴 초림에서부터 긴 기간을 보는 그런 그 종말론 두 팀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인 거예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팀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라마. 근데 후천년주의도 나중에 무천년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후천년주의가 그래서 같은 가족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바꿔서요. 아, 요 1, 2, 3을 적어서 3에 뭐냐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전천년주의자 거기다 적어 전천년주의자 안에서 들림의 시기를 가지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전천년주의자들 안에서 들림의 시기 언제 들림을 받느냐.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가요 환란 전 들림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신다 그때 들림 받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환란 전 들림이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들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Rapture라고 그러죠. Yeah, Rapture. Rapture 환란 전을 환란을 tribulation 그래요. tribulation 그래서 pre-tribulation 환란 전 pre 그래서 pre-tribulation 그룹이다 이렇게 말해요.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그만 넘버 두 번째 환란 중간에 들림 받는다. 그래서 mid 환란 중간 환란 중 환란 중간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는데 전 3년 반 끝나고 들림 받는다. 그래서 환란 중 들림, mid tribulation 그래요. 이런 말을 써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post tribulation 환란 후
들림 받는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그래.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7년 환란을 다 경험하고 거치고 나중에 고생 많이 한 후에 들림 받는다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을 포스트 트리뷸레이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같은 전천년주의 사람들인데도요, 이제 성경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나 여기를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지금 환란 전인가 환란 중간인가 환란 후인가를 구별을 듣다 보면 구별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분별력을 키우면서 자기의 포지션은 자기가 하나 정해놓고 제가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지십시오라는 말은 저는 안 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세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른 분들의 포지션을 듣고는 그분들의 설교하는 것만 성경 가르치는 것만 딱 들어도 알아요. 아, 이분은 어떤 쪽에 보내시구나. 네 번째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상징적이다 라고 보는 분들의 주장이 뭐였어요? 다시 좀 이분들은 7년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 주장파들 그렇게 적어놓고는요, 거기다 적은 조그만 넘버를 쓰세요. 이분들은 첫 번째, 이분들은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은 세상 끝날 때 뭐가 있어요? 세상 끝날 때, 세상이 끝난 게 우리가 말하는 7천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 없는 긴 기간이 이제 끝나죠. 세상 끝날 때, 잘 들으세요. 세상 끝날 때를 이분들은 뭐라고 보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 오시고 그럴 때 들림 받는다는 개념을 이때 교회가 들림 받는다 그런다. 모든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나 교파가 아니에요. 크리스천,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들림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던 사람이나 열심히 믿던 사람이나 다 들림받아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결혼 혼인잔치 하는 거 있죠? 혼인잔치도 모든 기독교인과 다 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안에 또는 감리교 침력에도 일부 이런 주장하는 분들,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요. 세상 끝날 때 뭐가 와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럴 때 교회가 모든 크리스천이 다 열심히 있든 아니든 전부 다 들림받고 그러니까 우리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들림받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려오는데 크리스천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어딜 가요? 신천신지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이분들은 그때에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으로
던져진다, 불못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컨대 다시 말하면 불못 던져지기 전에 이분들이 음부에 있었지요.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 음부에서 있다가 부활을 받아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이 음부에서 또는 지옥에서 부활을 받아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20장 11절에서 12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백보자 앞에 섰다가 심판받고는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진다. 요 지금 마지막 요 부분은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전천년주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다 들림 받는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신부가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하네요. 설교에서나 성경 가르칠 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어느 종말론에 의거해서 이런 말 하는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 무천년주의나 또는 후천년주의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